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내가 어떤 조직의 그런 조직원이 돼가지고 보스의 지령을 받아서 아주 금은보화가 득실득실 아주 거덕거덕 들어있는 그런 금고가 있는 곳에 이제 몰래 이제 잠입해가지고 그 금고를 이제 우와, 금은보화! 왜 이렇게 금은보화를 훔치는 도둑질 말입니다. 도둑질은 안 돼요.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이꼭TV는 그냥 꿈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만약에 현실에서 도둑질을 했다가는 바로 철컹철컹 그냥 경찰서 행위였죠. 하지만 오늘은 이꼭TV가 합법적으로 그것도 재미나게 금고를 털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자잔, 금고를 열어라. 이 친구는 이제 오랜만에 보드게임 되시겠습니다. 요 옆에 보시면은 5천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뭔가 엄청 재밌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왔고요. 이꼭TV가 여지껏 정말 해보고 싶었던 도둑질을 금고 털기를 금고 열기를 한번 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오늘 한번 꿈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너무 뒤집었나? 자, 일단 어떤 게임이냐면은 금고를 열어라. 금고를 열면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 난이도를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난이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그리고 5단계가 가장 어려운 건데 이거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이제 비밀 단계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비밀 단계까지 다 클리어 하겠네. 아무튼 난이도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보스가 이제 지령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령대로 미션을 클리어 하면 되고 만약에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5천만 달러의 값어치 이제 금은보화가 와르르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이제 보드게임을 어떻게 혼자서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 마십시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미션 도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금괴 5천만 달러 그리고 엄청나게 큰 금고가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게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킹크 도구리. 자, 세팅을 지금 전부 해줬습니다. 일단 이 금고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각 면에 이제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스파이 되겠고요. 이스 매니저, 폭탄 전문가, 이건 해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역할의 가운데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으로 뭔가 임무를 좀 수행하는 것 같고요. 위쪽은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굉장히 단단스럽게 생겨있네요. 자, 이제 이 친구를 키게 되면은 보스가 저희에게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단 역할을 정해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내 직업을 선택하면 돼요. 근데 혼자 이꼭TV는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두 직업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 해커와 스파이 이렇게 두 친구를 좀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보스가 여기서 이제 미션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드릴 가져와 그러면은 여기 드릴 요 드릴을 해커 앞에다가 딱 놓고요. 드릴을 사용해 뭔가 사용하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드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버튼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미션을 잘 수행을 하면은 여기 돈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100만 달러짜리 지폐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500만 달러 그리고 300만 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스가 또 얘기할 거예요. 미션 잘 수행하면은 100만 달러 10억 그러면 이제 100만 달러를 스파이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이 금고가 열리게 되고 우와! 이제 여기서 이제 5천만 달러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이제 금은 보화가 은행나무에서 은행 떨어지듯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보스의 이제 지령에 대해서 그런 명령을 불복종하거나 아니면 실패했다 경찰이 온대요. 그럼 바로 이제 철근철근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이제 빠르게 보스의 얘기를 딱 듣고 빠르게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억력도 중요하고요. 이꼭TV에는 기억력과 순발력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이 금고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로만 게임하지 말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띵끗. 자, 켜보도록 하지. 신속하게 돌파한다. 다들 몸조심해. 역할을 정해. 예, 보스! 제 역할은 두 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역할을 정해.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보스. 저는 매니저와 매니저. 그 다음에 폭탄 전문가. 폭탄 전문가. 이렇게 두 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레벨을 변경하고 싶으면 버튼을 눌러. 레벨 선택해야 되는데 이꼭TV가 처음이기 때문에 1레벨. 준비됐지? 이제 시작하자. 1레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가져와. 네?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매니저, 폭탄 가져와. 폭탄! 매니저 폭탄. 폭탄 전문가 지도 가져와. 지도 오케이. 폭탄 사용해. 폭탄 사용해?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우후후! 매니저 드릴 가져와. 드릴. 드릴 사용해. 드릴 사용해. 100만 달러 집어. 오케이, 100만 달러. 고객님, 100만 달러 집어. 100만 달러 오케이. 뭐 헷갈려! 완전 헷갈려! 폭탄 전문가 장갑 가져와. 가져왔어요! 빠르게 하지 마세요! 오, 나 잘해! 노트북 사용해. 300만 달러 집어. 오케이. 그 열렸어! 성공이야! 잘했어! 하지만 5천만 달러를 전부 얻진 못했군. 응? 응? 나 실수했니? 아니, 열리긴 열렸어. 열리긴 열렸는데 다 안 열렸어요. 이게 원래 성공하면은 이제 이게 팍 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열리다 말았어. 아, 이게 어느 정도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코키비가 두 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5단계를 해서 비밀 모드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걸 성공하면. 그리고 이 금고도 안 열렸단 말이에요. 이 금고 여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5단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힘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레벨은 5레벨로. 천우요, 천우요. 병장하기 싫어요. 천은 너무.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힘이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코TV가 이제 비밀 모드가 열린다 그랬거든요. 비밀 모드를 한번 마무리로 진행을 해보고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야 뭐 쉽죠. 레벨을 변경하고 싶으면 버튼을 눌러. 2, 3, 4, 5, 1 레벨. 뭐야? 뭐야? 레벨을 변경하고 싶으면 버튼을 눌러. 비밀 모드 열린다며! 고고리. 자, 여러분들 제가 카메라 끄고 지금 거의 30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지금 5단계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아까는 좀 실수를 했었나봐요. 조심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이제 비밀모드 한번 해볼게요. 좋아.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5레벨, 보너스 레벨. 우와, 우와. 폭탄 전문가 장갑 가져와. 매니저 그릴 가져와. 폭탄 사용해. No. 조심해. 한 번만 더 실수하면 정보가 울릴 거야. 장갑 사용해. 100만 달러 집어. 오케이. 폭탄 전문가 선전등 가져와. 뭐 했다고요? 버튼 눌러. 잠깐.